홍보 CD가 번쩍번쩍 빛나네 그냥. 아 총. 와 빛나네 번쩍번쩍. 벤츠 미만 차. 차키 좀 보여주세요. 오 케이스 됐어. 와 케이스 뭐야?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밥 먹으러 온데 이거 왜 타고 왔어? 예? 시계를 차라고 있는 거지. 밥 먹으러 왔는데 이거 왜 타고 왔어? 시계는 차라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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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국이 대학에서 그만 욕하라 그랬잖아요. 맞아 왜 이렇게 욕해 지각 프레임 씌우고. 맞아 잊을 수도 있지. 불편하다 진짜. 맞아 서훈아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나봉씨도요. 나 근데 여러분 복장 보세요. 여기 유부녀 5년차 저기 세대. 아니 당신도 같이 보여주세요. 저는 5년차. 5년차, 3년차. 저는 5년차. 아직 미혼. 햇번 없냐고. 여기 있잖아. 나야. 나야, 나. 과장도 마시지. 근데 깰껌 형님 어디? 아, 부모님이세요? 와. 기강 좀 잡아, 기강 좀. 형과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가, 미안. 아, 왜? 나이 형이 1등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로렌스 시계 1,500만원짜리 차고 구독자 50만인 홍구가 1위죠. 내 다음 오늘 4만개. 와, 와? 진짜? 오늘 뭐라고? 오늘 4만개. 너 4만개 받았어? 아니요. 와. 진짜 4만개 받았어? 홍구야. 와, 홍구. 와, 진짜. 형님. 맛있어, 맛있어. 형님. 안 먹을 거야. 와. 야 너네 요새 자주 봐? 저희 여자들은 무조건 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왜 안 봐? 성훈이가 내가 보자니까 생각 없네. 아 아니요 세 번이나? 아니 새벽 3시 50분에 보내셨잖아요. 아니 오빠 거기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할 줄 알고 지금 눈치 없는데 진짜. 아 그래 뭘 할 줄 알고. 아 미안. 아니 근데 왜 나한테 연락도 안 와? 아니 선배는 맨날 가서 이래 중고이는 옵니다. 아 원래 샛별이 처음 봤을 때 단아하고 참여자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햇빵화 돼가고 있어. 아니 방송도 잘 되잖아요. 지금 잘 되긴 하지. 그래 요즘 감 올랐더라. 아 재밌더라. 요새는 이제 여자들이 계세요. 저희 요즘 바빠요. 광고도 들어오고 지금. 오. 예, 근데 광고는 진짜 좋은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거. 베풀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국밥TV? 네, 저 이제 팔을 이따가 TV 치시면 저 나와요. 국밥 TV에? 야, 분량 30분이랍니다. 30분이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 남편 생일날 오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안 온다는 거 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누가? 누가? 예별 다. 아, 야,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오늘 많이 먹어. 미안해. 아, 야다라. 너야 오늘 방송하려고 그랬어? 네. 저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저 태규 형 생일이라고 해서 두 발 뻗고 달려왔죠. 두 발 뻗고 달려왔다. 말이 홍보! 홍보라고 이제 알아야 돼 우리가. 홍보. 아 근데 여기 이사 와서 모든 게 잘 풀린 것 같아. 이번 연도에도 이번 연도에 신용불량 탈출했거든 나. 신용등급 6등급 이제. 나 한 3등급 4등급 되려나? 나랑 3등급 차 안 나는구만. 여긴 3등급이면 한 번 땅 차이. 아니 형은 한 거 얼마예요? 아니 그걸 왜 물어봐? 아니 형님 너 알아서 알잖아 너. 350만원이다 왜? 패스. 오늘 사주신 형님들 잘 먹었겠습니다. 아. 스테이크 천님도 오늘 많이 사주시고. 와. 사이다 코콜라 두 개씩. 두 개씩? 네 두 개씩. 예. 업진 살 살살 녹네. 야 홍구야 너 차 명이 누구 거야? 제 거요. 아 네 거야? 네. 우리는 차 다 할 거니까요. 형은 근데 명이 3명으로 안 되지 않아요? 아하! 아니 얘 여보 얘 진짜 요즘 파워로 진짜. 야 설 1등이잖아. 자기 것만 딱 퍼는 거 봐봐. 설 1등이라서 그래. 아니에요. 우리 설 1등의 아내도 설 1등이잖아. 저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아 지금까지 오빠 생일날 소식 뭐 안 했어. 아니 솔직히 아프리카 하면은 다 생일날 집구석에서 별 팔잖아. 아니 솔직히 다 그런 거 같은데. 아 그건 맞죠. 그쵸. 나 작년에 몇 개 받았구나. 나 누구랑 얘기하니? 어 몇 개 받았는데 몇 개? 몇 개 다들 주고! 어 몇 개 받았어? 몇 개 받으셨죠? 저 한 2만 개. 우와! 2만 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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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에서 수수료 20%라니까 160만. 우와!
아 근데 다들 식사 안 하셨어요? 먹기 바쁘시네요. 네, 안 했어요. 아 저도 안 했어요. 네. 아니 햇볕봉 언제예요? 오늘 일단 햇볕봉 하려고 했는데 아직 쉬고 싶어서. 아 뭘 내가 쉬고 싶어서야. 아이고 사람들이 하도 나한테 물어보니까 햇볕봉 언제 하냐고. 아 햇볕봉 하면 너 쉬어? 집안일 네가 해? 집안일이요? 특별히 방송하고 오면? 일도 안 해요. 안 해? 내가 집에 안 어디로 뛰잖아. 나 집에 있지도 않은데. 아 집에 없으니까 집안일 안 해도 된다는 마인드 많이 좋다. 여보! 그럼 나도 방금 수용한 있으니까 한국 전형으로 갔다가 집안일 딱히 특게 어딨어. 아 형은 좀 머리 스타일 바꾸면 안 돼요? 나 세기랑 머리 길었을 때 그렇게 재밌는 거야. 언제부터 어떻게 짧게 자르는 거야? 햇번이랑 뭐냐? 햇번이가 짧은 머리 좋다 이래. 오오 아니 의외로 침대래라니까. 그게 다 보여주기 사랑이라는 걸 왜 여러분들은 모르시는지. 왜 나의 사랑을 그렇게 얘기를 해? 난 진짜 이거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사랑이 언제 나오죠? 아, 맞아 이거 딱 보여주기식 사랑 이제 그만하세요. 알았습니다. 보여주기식 사랑 맞아요 저는. 무슨 손님 같아서. 아니 근데 형님이 이미 계약했다며. 아! 뭐 이미 했어? 진짜로? 아, 이제 좀 할 것 같다. 저 어제 점심 이후로 거의 안 먹었어. 여보, 오늘 큰일 난 것 같은데? 아, 홍군 많이 먹어도 돼. 맞아, 많이 먹고 유튜브에서도 욕먹어. 저 진짜 다이어트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와, 정말요? 왜냐면 네. 90kg까지 빼면 라인이 잡기로 했거든요. 예? 아, 진짜요? 90까지? 아, 꼬질러리시네. 아. 언니는 약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러겠다고. 아니야, 그러겠다고 하지 마. 어? 아 진짜 언니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닌데? 어? 여기서 내 표정을 날린다고? 뭐야 이게? 너 왜 이렇게 개소리를 진지하게 해? 아니 근데 솔직히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니 그게 건강인가 둘째가 오래 사니까 이제 둘째는 아 여보 그럼 나도 65까지 뺄게. 난 담배 끊는 거 아닌 이상 애 절대 없어. 뭐? 지금부터 끊을게. 어린이 맞을 때 어린이 끊을게. 그리고 여보가 실수한 게 있는데 뭔데? 여보가 몰라서 그래. 시청자들도 모르거든. 내가 이걸 먹으러 오자고 한 이유. 샛별이가 개개를 안 좋아해. 저번에 우리 집 앞에서 개 먹으러 가자고 그랬는데 샛별이가 홍보할 때 엄청 뭐라 했거든. 내가 아직도 기억하거든. 유튜브에 올렸다가 욕 엄청 먹어가지고 뭘 개 먹기 싫다고 그랬는데 홍보가 목 밖으로 개 먹으러 가자고 그랬는데 뭐야 본 것 같아. 내가 입덧할 때 먹고 엄청 자기가 가자 그런 거 얘야. 잘했다. 잘했어. 아 근데 스트레스밖에 없으니까. 햇번이랑 타나봐. 한번 먹기나. 예? 아 왜 갑자기 손이 탔어? 아 형님 좀 많이 먹은 게 그래도. 그런 말 좀 어떠세요? 그렇게 따지면 나는 뭐 마약 해야 돼 너랑 타면. 야, 살아봐봐 얼마나 힘든데. 연애할 때, 맞아. 결혼 초창기 때, 우리 샛별 공주님, 내가 다 할 때 이러다 요새는 막 화도 내고, 짜증내고 막 그러던데, 너? 그거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아니. 아니, 봤다니까? 프레임이 아니라, 네가 연애 때 샛별에서 하는 거 보면 좀 궁금해 보시듯이 막, 내가 다 할게, 샛별이 아무것도 안 하지 마. 이게 무슨 말 같아? 난 이런 모습 요새 막 짜증내고 막 그러는데, 짜증내고 막 그러던데, 연애 때? 본 적이 없으니까. 샛별 연애 때 얘가 짜증낸 적 있어? 화도 낸 적 없어? 봐봐. 지는? 난 뭐. 아니, 이 여자를 올려? 전태규! 이 나쁜놈! 이코! 전태규, 이 나쁜놈! 남자한테는 이 여자를 올려? 부끄러워. 부끄러워. 참고로 교환 얘기 딱 했어, 이 사람. 눈앞에 아른거린다. 보고 싶으다. 변하는 그 시점이 애기부터 변화가 있잖아. 애기가 시작해서 본인이 나와 이제 본성이 나와.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생기고 그럴수록 일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 안 그렇습니까? 맞지. 안 그렇습니까? 네.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잖아. 그거 봐봐. 동의합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거 봐봐. 빨리 안 넘어가잖아. 오지마. 힘들어서 살도 팔지 넘어가셨어, 엉구. 그러면 매달 그렇게 힘드니까 둘째 애기 터지도록 하세요. 엄마 가져가세요. 오케이.
결혼 3년째 때랑 똑같다. 너 이제 50세 되면 좋겠다 이제. 우리 태규 형네처럼 되지 말자. 우리가 어때서요? 우리가 어때서요? 지금 따규 형네 미워? 태규 형이 말이 됐어요. 너네 2년 뒤에 우리처럼 됐다 좋겠다 이래서 태규 형한테 물어보고 왜 좋된 거냐고. 어? 됐죠? TBS? 말해보세요. 당신 해보세요. 와, 막, 야, 원래 풍선 같은 거 많이 켜주면, 와, 죽된다, 존나 막 때린다. 그런 뜻이야. 좋은 건 아닌 뜻이야. 야, 이현철 부처인데, 죽대네, 와. 야다라. 너네 결혼하고 한 거 아니야? 아니, 5월에, 한 거 아니야? 5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7월에 하이밀을 갖고, 10월에 웨딩 촬영을 하고, 12월에 결혼을 하고, 4월에 하이밀을 갖고. 와, 바로 그거를? 자, 시작! 읊어봐, 너. 아니, 오빠, 시작! 나 언제 임신했어, 시작! 우리는 시작. 7월 20일 날 해꺼니 생일을 치르고, 예. 12월 25일 날 예수님 닮은 우리 유차리를 갖고, 예. 25일? 이게 현실이야, 이게. 이러면서 둘째? 야, 너 알아? 너 알아? 너, 니가 읊어봐. 그럼 니가 말해봐. 너 알아? 너도 모르잖아. 여자는 알죠. 이게 봐. 몇 시에 나왔는지 알아? 아, 몰라! 아, 유찬이 몇 시에 나왔지, 내.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여부의 인성이. 얘기해봐. 와, 얘기할게요. 얘들아! 쟤도 오늘 홍보가 하러. 아니, 저 살게요. 아니요? 아니요? 네? 이거 저희가 살게요. 그리고 생일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습니다. 뭐요? 이 영상에 두부 저작권 주십시오. 아무도 울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한 230입니다. 어? 어? 선물 줬어? 진짜? 아, 우리 아까 생일 선물 줬어. 아, 안 주면 되는데. 아, 안 주면 되는데. 뭘? 사온 거야. 안 주면 되는데. 축하 준비해봤습니다. 와! 뭐야? 와! 오! 와! 아고, 아고! 어, 잠시만요. 영어 읽어보세요. 왜 안 주죠? 영어 있잖아. 영어 있잖아. 알지. 어차피 편집하면 즉시 나온 걸로 할 수 있어. 단단핀마. 알지. 나 크로코다일인 줄 알았어. 아닙니다. 뭐야? 와, 뭐야? 어, 뭐야? 이거 언니 제가 진짜 이거 이거 딱 우리 스타일이다. 와, 귀여워. 와. 진짜. 오. 와. 스탠거든요. 와. 오지 뭐야? 감사합니다. 근데 그 옷이 약간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용 방류에 좀 효과적이라고. 아, 그 나 딱 맞아. 체형이 딱 맞아. 아, 그래요? 어. 체형이 딱 맞아. 이상한 거 알려줬어요, 저한테. 아, 미안. 아, 그러니까 너 왜 샛별이 너와 시켜? 아, 왜 언니한테 그래요? 평소에 샛별이었으면은, 어, 이랬을 텐데 너 때문에 팍! 이러잖아. 너 뭘 하는 거야? 이게 다 형수.